안 보여, 키가 커서. 원선거 기간이 아니라서 내가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게 해주면 제가 목이 좀 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유튜브에서 보신 거 있을 텐데 제가 뭐 얘기하면 선생님 손 좀 내리죠. 손 좀 내리죠. 자, 이 나라 앉아요. 앉아요. 차라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네. 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국민들이 이 나라의 됐습니다. 주인이고 올해 3월 9일은 우리 주인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우리 주인들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만들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나갈 충실한 유능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어떤 어머니께서 내가 지금 김밥 팔다 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저를 만나서 본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도 한번 하고 대통령 꼭 돼서 아시지. 좀 앉으시라고 사람들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이 복잡하고 되게 많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 밀면 안 돼요. 앞에 주차 되고 있어요. 주차 앉아있는데 밀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명예나 정치인들의 권력 행사를 위해서 또는 측근 친인척 비리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들을 혼내고 벌주고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네! 바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민이 맡긴 일을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 동네 국회의원이신데 이성만 화이팅! 이성만 잘생겼다! 국회의원 약속 잘 지킵니까? 네! 일 열심히 합니까? 네! 그래서 공평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재명 후보를 3월 9일 의원님, 꼭 의원님,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카메라 좀 내려요. 언니 카메라 좀 내려요. 예,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인천 시당 위원장님, 우리 유동수 인천 시당 위원장님도 약속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유능한 인재 맞습니까? 네. 자, 앞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네. 제대로 하길 원하십니까? 네. 나를 위해 이재명. 인천을 위해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이재명 구호는 세 번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자,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일을 대신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할 국민의 충실한 일꾼이 될 사람이 바로 정치인들이고 그 머슴들 일꾼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해야 될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똑같은 조선에서
세종이 있을 때는 조선이 흥했지만 무능한 선조가 있을 때는 침략을 당해서 조선의 민중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최종 책임자 대통령이 역량 있는 사람인지 청렴한 사람인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가 바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의 삶이 팍팍하고 얼마나 세상이 위험한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군가의 사적 보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첫째, 바르고, 둘째, 능력 있고, 세 번째, 희망을 만들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경제를 살릴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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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더. 누군가의 사적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복수 혈전의 과거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을 나누고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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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야 됩니다! 내가 1000번 더 하겠습니다! 1000번, 만번! 나중에 하고 나중에. 나중에 하고 한 번만. 한 번 더. 이재명! 이렇게. 알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하면 정치라는 게 우리 이성만 의원도 계시고 노동수원도 계신데 대신이라 한 번만 국민이 맡긴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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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일을 맡기고 권한을 부여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동네 사람한테 돈 10만 원을 빌려도 내가 누구한테 어떤 사적 약속을 해도 안 지키면 혼나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강제로 뺏기고 잘못하면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정치에서는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아무리 안 지켜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문제이긴 한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첫째, 약속을 안 지키면 책임을 묻는다. 다음에 바로 떨어뜨린다. 두 번째, 다음에 나올 때 너 전에 약속 안 지켰으니까 앞으로 하는 약속 믿을 수 없다. 너 안 뽑아준다.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찍어. 서서 찍어. 그래서 정치에서는 신뢰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 신뢰는 어디서 옵니까?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두 번째, 일관성에서 옵니다. 세 번째, 옛날에 뭘 했느냐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거짓말 정의를 가려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는 소리가 말이 안 될 때. 아, 어제 봤더니 해가 서쪽에서 떠가지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이재명 의원이가 돈을 20억을 뭐 어디 변호사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녹음을 했어요. 야, 이재명이가 돈 20억 받았다는 얘기 너 들어봤니? 같이 하고 받았대. 야, 녹음했어요. 자, 이 녹음을 가지고 녹취록이 있다. 이재명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든 녹취록이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그리고 그 둘이 녹음한 사람끼리 확인했어요. 아,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가 고발했어요.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녹취록도 나가서, 아, 우리끼리 그냥 돈 1억 기부 받아보려고 거짓말 하던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는 사람이 다음에 또 합니다. 맞죠? 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지요? 네. 네. 그걸 우리 국민들이 가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가리지 못하고 또는 가리지 않고 내 편이고 내 색깔이 똑같으니까 무조건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 찍어 놓으면 국민들한테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 입습니까? 우리가 피해 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말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랬다 저랬다. 200만원씩 병사 월급을 줘야 된다. 최저임금은 줘야 되지 않냐. 그 청춘에 남들은 군대 안 가는데 왜 내가 이 청춘의 시기에 2년 가까이 공무해야 되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 보상을 해주자 했더니 돈만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나 200만원 바로 할게. 밑도 끝도 없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청년들이 어렵습니다. 우리 그래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고도성장기에 기회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맞아요.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했고, 네. 저거 하다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서 나름 다 성공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공정성을 놓친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세상이 불공정해지는 걸 방치해가지고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성장이 정체되고 기회가 줄어드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청년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아유. 남자 여자 갈라서 싸우고 수도권 청년하고 지방 청년이 갈라져서 싸우고 이렇게 됐는데,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편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상황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럴 때는 둥지 안에 있는 청년들끼리 편을 갈라가지고 야 누가 둥지 밖으로 떨어져서 죽을래? 라고 하는 걸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너네 편 갈랐지? 그래 아 너 좀 약해 보인다 네가 확 떨어져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둥지를 넓히려고 떨어져도 죽지 않게 옆에서 어떻게든 받쳐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어떤 사람들이 문제 제기한다고 기능을 바꾸면 되지요. 이름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평등가족부, 평등가족부 이런 걸로 바꾸자. 얼마나 좋아. 남성, 여성 굳이 붙이지 말고 성평등 중요하지 않냐. 네. 평등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거 할 조직으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평등가족부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폐지! 이래버리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고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 윤석열 공약은 개빵이요.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가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정치입니다. 자 마지막.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하, 약속합니다. 예. 내가 하늘에 맹세코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성을 갈겠다. 나 하는데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통째로 맡기고 우리와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아예 그 대통령한테 완전히 맡기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 돈 빌려가가지고 야 오늘 저 구조금 내야 되니까 좀 대신 내주라 내주는데 그런 거 아이고 내 전에 그랬지 잘 갚는 사람하고 그래 해놓고 한 번도 안 갚는 떼먹는 사람 있어요 그죠? 네. 다음에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지 말아야죠. 네. 네. 그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지는 과거에 그가 그 약속을 지켜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누군가의 삶은 누군가의 미래는 그의 과거를 현재라는 거울에 비춰본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마이뉴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뀌지 않습니다. 네. 원래 사람 안 변합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지켰는가를 가지고 앞으로 약속을 지킬지를 판단하십시오. 제가 숫자 하나 수수께끼를 할게요. 96.1, 94%, 98.1%. 이게 뭔 숫자입니까? 공약력!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건 그런 거다 여러분. 그렇죠. 정치인들한테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는데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야 이재명이가 무슨 장풍을 쓰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이상한 마음만 먹으면 누가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이런데 넘어갈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조폭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렌트카 해가지고 이런 거 저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가지고 이 돈이 바로 이재명 준 돈이란다 이런 거 폭로하는 집단 이재명 아들이 무슨 입시를 부정을 저질렀더라 이런 거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우리 아들 지금 집에도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자들 똑바로 들어라 이런 집단한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여러분 멸종시켜야 합니다. 멸공이냐 멸종시켜야 합니다. 웬 말이 멸공이냐 멸종해라. 여러분 정치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기본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천에 영흥발전소,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이거 없애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 나와서도 없애야 되고 흙막혀서도 없애야 되지만 앞으로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면 유럽, 미국 수출길이 막혀요. 맞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고 부담금을 올려야 되고 산업도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걸 견뎌야 돼요. 물가도 올라가는데 그러려면 우리 물가 오르는 만큼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말입니다. 정치 리더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프면 수술을 하자. 돈이 없으면 죽는 것보다는 빌려서라도 수술을 하고 더 건강하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설득해야 되는데 야 우리 힘드니까 탄소 감축 목표 줄이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탄소 감축 목표 2030년에 40%까지 감축한다. 유럽은 60% 70% 감축한다는데 40%만 감축하면 그 차액만큼을 유럽, 미국에 수출할 때 수출 부담금으로 그 나라에 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40%도 많으니까 힘드니까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건 누군지 아세요? 네, 이재명! 이재명!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말이에요. 어려웠어요. 다들 찾아보고. 그래서 국가의 운명이나 미래를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뭘 해야 될지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아무 대책 없이 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책임자는 유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충 누구 시켜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방향은 정하고 좋은 인재를 뒤편 내편 가리지 말고 쓰고 좋은 정책이면 윤석열 후보가 먼저 얘기한 것도 갖다가 쓰고 그래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더가 유능해야 되는데 가장 유능한 리더가 누굽니까? 이재명! 너무 좋아서 잘 돼가고 있어요. 매달 유튜브 방송으로 전국에서 수만 명이 벌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해관계가 있냐 없냐를 본 것도 중요한데 진짜 이걸 지킬까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으면 안 돼요.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족실 없애버린다고요? 아이고, 미쳤어.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에 해경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자기가 지휘 잘못해가지고 세월호 그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해경 없애버려. 근데 재밌는 거는 해경 안 없어졌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없애버려. 해경이 잘못했어. 밑도 끝도 없는 놈들입니다. 진짜 누가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 대통령이 잘못했죠. 지휘관이 잘못한 겁니다. 지휘관이.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쳐야지 무슨 제도를 없애버리고 뭘 없애버리고 뭘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나라로 갈 것인지 이런 미래에 관한 얘기, 정책에 관한 얘기, 과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더 잘할 수 있냐 이런 걸 겨뤄야지. 맨날 누굴 찾아가 보복한대요. 와,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나 자신, 내 가족들의 그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누구하고 사이가 나쁘고 좋고 누가 무슨 색깔인데 무슨 색깔이 어떻게 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남의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재명! 국민 스스로를 위해서 이재명! 유용한 선택을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이재명!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수저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맨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엄청난 소리 하나 봉자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사법위원 소원을 마치면서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판검사를 할까 소위 인권변호사의 길로 갈까. 인권변호사 하면은 누가 돈도 안 빌려줄 것 같고 일도 안 맡길 것 같고 25살에 개업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냥 한 6개월 1년이라도 그냥 전직하다가 나가면 정관이라고 돈 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올 자신이 없었어요. 들어가면 제가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강연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 남는 말이 뭐였냐면 변호사 그거 절대 굶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 해라. 해라자 변호사님. 와! 이재명! 그랬는데 제가 차파란 25살, 6살 변호사 돼가지고 성남에 가봤더니 맨날 노동쟁이 뭐 집회 한번 했다고 잡혀가고 어디 학교 앞에서 뭐 시위 한번 했다고 잡혀가 그런 사람이 숲에 늘어져 있는데 경찰서 가니까 변호사한테 면접을 안 시켜줘. 불법으로 법정에 가니까 수갑 채우는 판사들이 거의 반 신문을 하고 있어요.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 법에 어긋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경찰서 앞에 밤새고 싸우고 했더니 저를 엄청나게 미워하더군요. 그래서 그 후에 시민운동 이걸 하면서도
전과도 많이 생기고. 뭐 어디 내가 뭐 저보고 전과 많다고 욕하고 그러던데. 이장입니다. 제가 첫 번째 큰 일을 겪은 게 부동산 투기꾼들이 분당의 정자동을 땅을 사가지고 두산복합 지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길래 제가 못하게 막았어요. 그 업무 시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취직해야지.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그냥 방행이 되고 저는 그걸 막다가 KBS의 PD님께서 전화하고 인터뷰하다 전화 오는 걸 받아가지고 뭐라 뭐라 한 걸 옆에서 듣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시켰다. 아~ 내가 공범이다. 네. 내가 제가 싸우긴 했는데 네. 결국은 제가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내가 이 얘기 했다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나쁜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시립의료원 지금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성남 시립의료원. 사람들이 병이나도 갈 데가 없다. 응급센터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동네에 공공의료원 하나 만들자. 인천 시립의료원 만들듯이 뭐 여러분도 원하시죠? 네! 그거 하나 만들자고 했더니 그거를 갖다 날치기로 폐기를 해가지고 같이 꿇었다고 특수공무집행방에 두 번째 또 걸렸어요. 내가 시장이 된 다음에는 저는 지하철 계단 밑에서 명함 줬다고 잡혀가가지고 벌금 50만 원 받았어요. 상대방 후보는 지하철 타고 뿌려도 괜찮더만. 여 군인에 가서 막 뿌리도 괜찮은데 나는 저 계단 너 내려가서 명함 줬다고 내가 벌금 50만 원 내가 시장이 되고 나서는 나는 시장 정치인이 주어진 권한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예산 낭비하면 안 된다. 세금 떼먹는 사람 다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그 무인승차하기 하면 안 된다.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엄청 미워해요. 그러니까 맨날 수사, 조사, 감사. 그러니까 하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광화문에서 농성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은 우리 편입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냥 이재명 저 나쁜 놈 그냥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 계속 비난을 하니까 제가 무슨 악마가 됐어요. 제가 악마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은 저를 안 본 사람들은 머리에 분명히 뿔이 나고 눈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성격도 겁나가지고 꼭 네? 어? 무슨 마귀처럼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쟁이에요. 잘생겼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수없이 많은 일을 당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공직자고 똑같은 시민운동가인데 왜 저를 이렇게 많이 가혹하게 했을까. 제가 기득권에 대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형님도 좋고 동생 좋고 자 우리 같이 나누자 대장동 그래 네가 개발해라 허가해줘버리고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공공개발 안 해 민간개발 다 해 했으면 악수 받고 아마 제가 대접도 잘 받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돼. 그거 절대 안 된다. 대장동 여기 한 그때 당시 예상으로 한 6, 7천억 남을 텐데 그걸 왜 민간 개발해서 다 먹냐? 공공 개발하겠다. 그랬더니 4년 동안 괴롭혀서 못하게 해놓고 결국은 그래도 공공 민간 합동 개발을 하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하되 70%를 내가 환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5,500억, 5,800억을 환수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게 4,000억이라는데 원래 예정된 게 1,800억 아닙니까? 네. 성남시가 5,500억, 그 사람들이 1,800억,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되고 나는 성남시는 한 푼도 안 되고 망하든 응하든 무조건 이건 확보하는 거면 엄청 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 사람 새끼들 아닙니다.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장동 개발 LH가 하고 있을 때 어? 이거 LH 포기시키겠다고 그 땅을 다 사는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00억이나 들여가지고 LH가 공공개발 하고 있는데 그걸 민간 개발하겠다 땅 산 사람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LH는 포기시킨다. 샀어요.
부정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정대출을 받았으면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부산저축은에. 근데 요것만 쏙 빠졌어요. 요것만 그냥 남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LH를 포기시켰어요. 뇌물 주고 해가지고. 제가 재속해 그 사람 입장에서 당선되버린 그 사람들 제가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시장이 돼서 당연히 공공개발하죠. 왜 그 사람들한테 주겠습니까? 4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혔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네. 시후에 동원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이 돈 이익 본 사람 누구예요? 국민의힘 사람들이죠. 50억 클럽 수사! 배급받은 방목. 무슨 부부가에 대놓고 고문료라고 몇 억씩 받아. 박상도 50억 수사하라! 네. 그런데 제가 이 개발 과정에서 보니까 4,400억을 확보하고도 보니까 약간 땅값이 오른 기미가 보여서 제가 1,100억 더 부담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5,500억을 한 대고 나중에 300억 더 뜯었어요. 잘하셨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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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세상에 이걸 가지고 왜 이재명만 수사하는 특검하자. 이재명만. 그리고 특검은 우리가 임명하겠다. 그런 집단이 있어요. 이런 집단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 경영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이 가려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득권들하고 자꾸 다투고 자꾸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구에 상처도 많고 이미지도 나쁘고 그렇지만 조직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깨어있는 여러분들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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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재명! 이거 이럴 때 여러분이 안 그래도 여러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우평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꽤 오랜만에 저희가 메타버스로 지역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보고 힘이 많이 납니다. 이게 동지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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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말로 외롭고 괴롭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되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말 기초단체장 출신의 학력도 뭐 별거 볼 거 없고 출신도 미쳐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시다. 자, 국민을 믿고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한 선조들의 말을 믿고 여러분을 믿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